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초저가 스탠딩 선풍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선풍기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얼마짜리 선풍기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큐텐에서 27,750원에 무료 배송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런 작은 선풍기도 2만원이 넘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선풍기도 4만원이 넘는데 27,000원이면 초저가라고 할 수 있겠죠. 2만원대 선풍기에 별로 큰 기대는 없었지만 이 제품은 포장부터 뭔가 많이 어설펐습니다. 그냥 대충 만든 느낌이 들었는데요. 부속품 하나하나 모두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제품 소재도 장난감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게 어설픈 부품을 조립하면 이렇게 괜찮은 선풍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선풍기는 사실 디자인에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발뮤다 선풍기를 아주 비슷하게 카피해서 그런지 겉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 전체가 흰색이라 어설픈 부분들이 커버되는 효과가 있죠. 제가 초저가 스탠딩 선풍기 리뷰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더니 주변 지인이 싸면 뭐하냐, 엄청 시끄러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렴하면 소음이 크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인 것 같은데 이 선풍기는 과연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샤오미 선풍기는 진짜 조용한 편인데요. 이 제품과 비교해보면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소음으로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나름 상당히 정숙한 느낌이죠. 대신 전자파가 일반 선풍기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모터가 저렴할수록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 제품은 발뮤다를 카피했다고 말씀드렸죠. 선풍기 날개도 발뮤다처럼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 옆수가 많으면 바람이 부드럽고 시원한데요. 이 선풍기는 헤드가 조금 작은 편이지만 바람은 아주 시원하고 멀리 갑니다. 카피의 힘이 대단하네요. 이 제품이 더 놀라운 건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2만원대 선풍기에 리모컨이라니 참 놀랍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 빨간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가 켜져야 하는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뽑기를 잘못했나 싶었는데 빨간색 버튼은 그냥 끄는 기능만 가능하고 풍속 버튼을 눌러야 전원이 켜집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선풍기는 2만원대지만 기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헤드 뒤쪽에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LED 스크린이 있고 기능 버튼도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튼에 있는 중국어가 좀 에러인데요. 샤오미 선풍기처럼 픽토그램으로 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기능 버튼을 눌러보면 풍속은 3단계로 조절되는데 이 제품의 1단계는 다른 선풍기의 2단계 느낌입니다. 3단계는 4단계 느낌이죠. 그리고 자연풍도 산대바람, 부드러운 바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샤오미 선풍기와는 달리 많이 버벅거리는 느낌이라 그냥 일반 풍을 사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동 회전 기능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좌우는 90도까지 자동 회전되고 위아래는 35도까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도 물론 있는데요. 최소 1시간부터 최대 12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죠. 이 선풍기는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선풍기 기둥을 하나 빼고 받침대를 연결하면 높이가 낮은 선풍기가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낮지 않나요? 이 제품이 다른 선풍기보다 높이가 낮은 편이라 일반 가정에서는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낮은 높이의 선풍기가 필요한 분들은 기둥을 하나 빼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코드가 110V로 되어 있어서 돼지코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선이 선풍기 헤드 쪽과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능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애매하네요.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중국 전자제품도 에너지 효율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풍기 옆면을 보면 가장 낮은 3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풍기가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이 선풍기는 단점이 좀 있긴 하지만 사용할수록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매력적이고 이 정도면 기능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선풍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라 선풍기 바람이 상당히 부드럽고 멀리 뻗어나갑니다. 싸구려 제품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이 제품은 자취생이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보다 훨씬 괜찮은 선풍기죠.